경남 170개 농협과 수협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는데요.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적발되면 최대 50배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거제의 한 조합 엘리베이터. 한 조합원이 선물을 받아들고 나옵니다. 당시 현직 조합장이 상품권 2,500만 원 어치를 산 뒤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겁니다. 진주의 한 조합장은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5만 원권 현금을 전달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경남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 360건이 적발돼 67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32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455명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고 3대 선거범죄인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 개입이 전체 7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아 후보자와 후보 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조합장 선거 TF팀을 구성을 해서 18개 시군구가 합동으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와 정보통신망 이용 등 28건을 적발했고 12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건 중에 11건이 기부 행위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5시 기준 후보 등록 시스템에 이름을 올린 조합장 후보자는 모두 385명.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